안녕하십니까. 블루 썬더. 오늘은 멋진 거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캠핑 가셔서, 캠핑 하시고, 동그리동그리 이 가스 쓰시고, 버리시는데, 요 가스통 버리지 마시고, 이쁘게 한번, 오일램프 한번 만들어 보시죠. 요거 이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이제 요게 이제 완성된 요 오일 램프고요. 자, 요런 이제 한번 뭐 만드는 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, 요게 이제 가스통이죠. 가스통에 이제 구멍 하나 살짝 뚫어서 가스 완전히 한번 빼주시고, 가스 사실 안 빼도 뭐 상관은 없어요. 이게 이제 24mm 롱홀쇼예요. 롱홀쇼 24mm. 요것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요것만. 요걸 요 한가운데 놓고 구멍을 따시면 이 안쪽으로 매끈하게 이 홀수가 구멍을 따져요. 철판이라고 뭐 아주 얇아가지고 대면 뭐 그냥 구멍 나요. 대면 한번 구멍 한번 뚫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들어가죠. 내경하고 홀수하고 딱 맞아요. 이게 24mm 홀수예요. 그냥 대기만 하면 구멍이 뚫리죠. 철판이 뭐 워낙 얇으니까. 자,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은 거예요. 가스 냄새가 좀. 이렇게 이제 이쁘게. 이건 이제 분체 도장을 한 건데, 분체 도장에 전사한 거예요. 포엡스를 이제 전사한 모양인데, 이제 뭐 골맨도 하나 만들어 보고, 이렇게 이제 큰 통도 있죠. 큰 통도 있고, 내가 이제 원하는 색깔로, 이제 이건 포엡스 구형 타일인데, 밀리터리 뭐 카모, 이거 이제 뭐 옵티머스네.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이나 디자인으로 해시고.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이게 소켓이에요. 소켓. 요거 이제 구멍 뚫은 거에다가 대고 두 번만 이렇게 쳐주시면 램프가 완성되지. 왜? 요런 조절기 하나. 이렇게 해서 이 까락이 아니라서 이제 유리도 아주 딱 맞아요. 이렇게 램프가 완성. 한번 불 한번 켜볼까요? 아, 이 건빵바지 이거 좋고요. 이건 뭐 가스가 아니고 이제 오일 램프로 이제 바꾼 거예요. 오일 램프. 자, 요렇게 이제 이쁘게 램프로 변신을 하죠. 이 소켓을 대고 그냥 누르면 들어가요. 이렇게 한번 치면 더잘 들어가겠죠. 이렇게 소켓만 해도 링이 아주 이쁘죠. 매끈하니.
자, 요 작은 거는, 예, 요게 이제 큰 거하고, 예, 요 이제 보통 200g인가, 요 사이즈는 여기에 맞춰갖고 딱 맞는데, 요 작은 거는 요게 살짝 좀 커요. 생각보다. 예, 요게 잘 안 들어가요. 살짝 걸려가지고. 여기 줄로 막 살짝 한번 막 갈아주시면, 여기 이제 줄로 살짝 가른 건데, 줄로 살짝 갈면 딱 들어가죠, 얘도. 잘 들어갔나? 자, 요렇게 작은 것만 조금 커가지고 줄로 한 번만 싹 갈아주시고 넣으시면 매끈하게 들어가요. 이거, 요런 큰 것들은 그냥 꽂으면 손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로 딱 들어가죠, 손으로. 매끈하죠? 이렇게. 얘가 안 들어간다. 만들기는 뭐 아주 쉽습니다. 버리는 가스통으로 나만의 오일 램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아주 뭐 갖다 버리는 것들이니까 주워 가지고 뭐 구멍만 하나 캠핑장 가셔서 같이 싹 뚫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럭셔리한 오일 램프죠. 이거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. 자, 올 가을에 한번 럭셔리 오일 램프를 한번 만나 보세요. 물론 써요.